우리나라 금융의 중심 여의도의 아침이 밝았다. 아직은 모두 잠든 이른 시간 아침 6시부터 3프로의 하루는 시작된다.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유튜브까지 우리나라 경제금융방송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3프로. 오늘은 3프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방송 시작 1시간 전 카메라를 발견한 정프로. 당황한 모습이다. 괜히 무언가 하는 척 하다가 열심히 타자치는 연기를 한다. 정프로는 늘 이렇게 웃음을 준다. 어떤 콘텐츠를 하든지 저는 그렇게 뭐 진중한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 혼자 진행하는 날은 더 이런저런 농도 치고 좀 그러는데, 그게 어떤 분들께는 조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런 뭐 농담 같은 거 해도 되겠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뭐 귀로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더 우리가 가볍게 좀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여기가 팟빵지하 2층입니다. 어려운 경제 프로그램을 가볍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 그 진심이 전해진다. 자, 우리 현진영 형님. 집에 안 가? 또 유튜브 박자 있는 거.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게 저 70만 신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형님. 아, 70만. 네. 아, 저 그럼 저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현진영고 진영고 유튜브 구독. 야, 씨, 다 봐봐.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네. 제발 부탁해요. 네, 70만입니다, 형님. 네, 70만. 네. 야, 너 나 부른데 왜 신과 함께? 아, 형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할 게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 아유, 저게 또 노래하고 있네요, 또. 네, 제가 바로 방송 중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그랜저의 차 내부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차를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앞 광고, 옆 광고, 선 광고, 후 광고 뭐 다 가능합니다. 예, 현대차 직원분들 이 영상 보시면 꼭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3프로 TV 사무실에 저희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제 들어왔어요. 집에 가기 전에 닦고 가야지. 내 집에 가서 그냥 자지. 원래 유튜브라고 하는 건 팟캐스트도 그렇고요. 기존 매체에서 못하는 이야기, 뭐 그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접한다는 이유로 딱딱해졌던 그 전철을 우리는 안 밟을 수 있을까 이제 하는 문제가 있죠. 그 과정에서는 제작자가 개인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을 할 거냐, 아니면 다양한 의견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만 할 거냐를 좀 줄타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죠. 많다 보면 고르고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우리가 충분히 잘해드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판단의 기준을 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무슨 툴을 좀 만들어라 라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건 적극적으로 좋다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늦게 오는 다른 시청자들이 도움을 받잖아요. 안 좋은 건 이건 안 좋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대신 구체적으로. 장난스럽기만 했던 이 프로, 사실은 누구보다 진중한 마음으로 시청자들과 약속을 고민하고 있다. 아이고, 벌써 6시가 넘었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우리 7시 반에 방송하면 이제 한 1시간 일찍 와서요. 경제신문 위주로 자료를 먼저 좀 봅니다. 사실 뉴스 3을 여러분들 그냥
김 프로가 좋아하는 뉴스 이렇게 세 개 뽑아서 그냥 자기가 아는 거 얘기하겠지. 그래도요, 제가 경제신문 두 가지, 뭐 중앙일간지 한 서너 가지, 그리고 포털 또 글로벌 모니터 같은 전문 사이트 이런데 들어가서 한 시간 이상씩 다 보고 또 스텝에서 간밤에 일어났던 것들을 정리해서 저에게 뉴스를 또 간추려서 보내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세 개를 뽑아내는 건데 여러분 느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꼼꼼한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직접 챙기는 맏형 김프로. 네, 제작하는 이 제작 환경이에요. 여기 이제 조그만 대화용 스튜디오가 지금 마침 워낙 새벽이라서 어디 없습니다만, 이쪽에 방송국으로 지금 주조정실, 부조정실이라고 그러는, 네. 매월 뭐 저한테 뭘 사대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또 뭐. 여기도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편집을 하고 그러는 데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워낙 이제 작잖아요. 그래서 이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 게스트를 모시다가 혹시라도 코로나19가 걸리면 어떡하나 해서 이 넓은 쪽으로 다 나오고, 스태프들은 여기하고 마포 저희 사무실을 별도로 얻어가지고 분산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유행하기 전부터 3프로는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3프로 TV를 찾는 분들을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하루 3번의 라이브와 주말 연휴에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 항상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왜 이런 걸 모르지? 혹은 왜 이렇게 매매를 하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거리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여의도 사무실 근처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여성분이 급하게 제 쪽으로 오고 남성분이 이제 남편분인데 따라와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저에게 건넸던 그 말 한마디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 소장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를 위해서라도 방송 정말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 손을 두 분이 꽉 잡았던 그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궁금한 게 뭘까? 또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하는 방송일까를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말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2년간 같이 공부했으니까요. 2020년은 정말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부자 되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방송을 해보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 드렸던 말씀 꼭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편에서 두 후배 프로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전 스태프들 세 명의 PD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주는 우리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정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이번 기회에 약속을 드리고 스스로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방송이 시작됐다. 매일 달라지는 시장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언제나 이곳에서 중심을 잡아줄 우리의 든든한 3프로와 나머지 97%를 채워줄 바로 당신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